영수증은 벌써 마지막 중심을 위해 최고점이 190점을 받았습니다. 1위입니다. 팀으로 준비하다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마음 아프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노란 장미의 꽃말이 이별이거든요.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자퇴를 제일 빨리 하고 졸업을 제일 빨리 했거든요. 형들보다 졸업을 빨리 한 사람으로서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막 제대로 하자 해서 하는데,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싫고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억울한 일이 많은데, 이게 내 탓으로 돌릴 때도 있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날 탓할 때도 있고. 뭐 때문에 탓을 합니까? 뭐 일이 터졌을 때 딱히 해결책이 없는 거면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 탓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상처를 본인한테 내요? 제 탓을 돌리는 게 편해요. 비관, 우울, 증오, 이걸 하나로 뭉쳐서 의인화한 다음에 그 친구와 이별을 한다는 내용으로 가사를 써봤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저는 또 우울한 비관적인 걸 준비했는데, 하은이는 비관적인 걸 떠나보내는 걸 준비해서 우린 자비할 때는 많이 다르구나 싶어요. 와! 리허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레전드가 탄생하겠구나.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기대돼요. 한다. 와, 대단하네. 미친 거 아닌가 싶어. 우와. 예. Shout out to Boy Cole. It's Team Groovy. Yeah. 욕망은 운명이, 운명은 욕망이 아님 욕망이 만들어낸 운명 위에 슬빈 삶이란 영화의 감독이 되어버린 오래된 어린 녀석의 QQ 사인 마치 큐브리큐. 난 이 늪에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모두가 날 내려다보는 이 늪에 있어. 넌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마음 아직 선명히 남아있어. 등 돌리던 날 나 혼자 늪에 있어, 혼자 늪에 있어. 저 래퍼들은 날 비웃고 하늘 날고 있어. 난 날고 있어, 애초에 알고 있었어. 흐려져가는 시야를 탓하고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아주 더럽고도 주잡한 이 늪에 있어.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떨어져 멀리 보이지도 않. 네 손은 미세한 떨림. 눈 변해 있어, 많이 변해 있어. 나랑 그늘을 치우니 안색이 밝아졌어. 올라가는 것 같아. 운다. 저 떠라 있어.